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랜드마켓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정아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엄청 껴입고 왔어요. 구정 지나고 나서 처음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그 건축이나 그 토목공사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여기서 걸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저기 뭐 깃발도 보이고 뭐 석촉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성토를 해놓은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저 이게 성토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알려드릴 건데 저기는 지목이 본래 이제 답입니다. 답. 요 아래 보시면 요 아래의 높이만큼 있다가 저렇게 약한 2m? 2m 정도 성토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토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뭐 1.5m에서 2m 정도는 뭐 밭에서 논으로, 아니, 논에서 밭으로 이렇게 성토하는 거는 뭐 농지법상에도 그렇게 뭐큰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데 뭐논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밭으로 그렇게 지목이 답이더라도 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곳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이제 토목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나서, 10년이 경과를 했는데요. 이제 매매 시점이 다가왔는데, 뭐 착오로, 저쪽에 이제 건축 허가가 안나 있는 줄 알고,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건축 허가가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금은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매수인께서는 그냥 원래대로 난 답이니까 답 상태를 원한다. 근데 이제 매도인께서는 자기가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지를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지증 그런 부분에서 건축 허가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수인 분께서는 그냥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라고 하시는 거고 이제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미리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축사 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오래 이 토지 관련해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보니까 항상 그 취소는 원상 회복의 문제가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상태죠. 그러니까 한 2m 있는 저 상태를 다시 낮추는 거죠. 그러고 나서 취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장비를 불러서 흙을 다 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도 이제 처음이고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봄이 왔네요. 지금 4월 달이네요. 올 초에 찍었던 게 이제 벌써 4월 달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지면에서 약 2m 정도 성토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받으면 항상 그 원상 복구의 문제가 따르는데요. 원상 복구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한 번만 보면 그냥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지금 저 2m 정도 성토가 되어 있었던 저 부분 때문에 저걸 다 파내고 다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다시 이제 이게 덮어 가지고 다시 농지로 받아야 된다 이런 뭐 그렇게 개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토목설계사무소 같은 곳에 의뢰를 하니까 깔끔하게 풀어주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걸 예를 들지 말고 이제 임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산이라고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를 하면 그다음에 이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을 다 깎아뭉개고 이제 나무를 베고 석축도 이렇게 막 쌓아서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취소가 되면 어떡하나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데 예전에 있던 그 나무를 그대로 뽑고 그다음에 석축쌓아서 다 허물고 다시 발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제 관계 그 행정기관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원상복구의 그런 내용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만약에 산을 허물었으니까 일단 저 식재를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석축 같은 경우 쌓아놓은 것들을 허물라고 하지는 않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홍수가 나서 뭐 아래쪽이라든지 그런데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회복을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이제 복구 설계를 다시 합니다. 복구 설계를 해서 다시 허가를 받는 건데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떠가지고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인허가 당국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복구하는 설계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출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 상태로 복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주변의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복구를 하면 된다. 요런 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처럼 땅을 다 파버리면 솔직히 농사 짓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 빠질 데도 없으니까. 여기는 다 성토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복구 설계를 하는데, 이제 농지로 복구를 설계를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토지, 도로 입지를 봤을 때, 요 정도로 해서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이게 설계를, 이제 토목 설계를 해서 이제 구청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케이라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 설계대로 그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인을 받으면 이제 그 설계가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뭐 끌고 내고 다시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조금 이제 하다가 힘들었던 점은 요즘에 영종도에서 이제 불법으로 성토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구청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성토하는 헐기 뭐 뻘헐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뭐 완전히 그 불법으로 성토를 했는 것도 불구하고 흙도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불법 투기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토양 샘플을 떠와서 토양 샘플을 해가서 그 성분 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3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토양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저기 청라 쪽, 아니 저기 송도 쪽에 성분 검사를 또 맡겼어요. 거기서 토양 성분 검사 적합하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서류서도 같이 들고 이게 첨부를 해서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개정된 농지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 농지법 시행 규칙 제4조 2 별표 1에 3에 성토의 기준이 있는데 가항 부분은 종전에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계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이번에 바뀐 게 관계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농지 개량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단순히 성토의 높낮이가 아니고,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 법령이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 환경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된게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이러면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 해서 완전하게 새 걸로 예전처럼 해서 다시 한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해보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뭐 틀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각또 구청이나 시청마다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관계 공무원마다 또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게 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토목설계사무소의 힘을 빌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뭐 복구하는데 뭐 원상복구하는데 완전히 원상복구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은 좀 들더라도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깔끔하고 편리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랜드마켓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